시작! 오, 과연, 오, 일단, 오, 나이스. 지금 지멘 보스톨 나왔죠? 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콘텐츠는 바로 스키비디 토일렛 디펜스. 오늘은 바로 지금 여기에 보이는 타워에서 1분 동안 몰려오는 스키비디 토일렛들한테서 살아남는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과연 거북도사는 스키비디 토일렛 디펜스를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일단 지금 1라운드는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1분 동안 몰려온다고 하는데, 자, 일단 먼저 여기 집 구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좋았어. 여기에 컴퓨터 있고, 선인장, 그리고 전등, 우유, 햄버거, 핫도그, 오케이, 의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럼 여기서 1라운드는 이렇게 총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제압할 수 있는 총을 들고 막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오르막길에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한 번에 못 올라오게 약간 이렇게 상자를 소환해서 길을 좀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연 1라운드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 상대로 디펜스 성공할 수 있을지 디펜스 시작! 오, 뭐야. 오케이, 몰려오는 오 스키비 토일렛. 오, 헉. 자, 일단 장전하고. 오, 스키비 토일렛들이 오케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1라운드 일반 토일렛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다리를 부수니까 토일렛들이 저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토일렛들 저희 집을 부수고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오지만 다리가 부서지니까 못 올라오는 모습. 역시 일반 토일렛 스피드는 빠르지만 공중을 날 수 없기 때문에, 오, 의도치 않게 이렇게 다리를 부쉈는데 다리를 부수니까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쉽게 1라운드 빨리 일단 통과해보자고. 자, 장전하면서 다 없애버려. 뭐야. 허! 나이스, 1라운드 통과. 자, 좋았어. 1라운드 디펜스 성공했고요. 2라운드는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 그리고 도와줄 친구 한 명을 부르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1라운드에서는 여기 지금 올라가는 다리를 총으로 부수니까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쉽게 막아낼 수 있었는데,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들이라면은 똑같은 방법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도와줄 친구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저를 도와줄 친구로 메카블루 친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메카블루를 앞에 세워두고, 오케이, 2라운드 디펜스 시작! 오, 뭐야, 오케이! 메카블루가 지금 오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처리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저는 그러면 이때 일단 여기 다리 부수고. 오, 허, 아니 다리를 부쉈지만 역시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저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 2라운드 디펜스 실패. 자, 그러면 저는 2라운드 다시 재도전할 때는 메카블루가 아닌 스파이더 카메라 스파이더를 저를 도와줄 친구로 정하고, 그 다음에 핵사기 무기 TV맨 빔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맨 빔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오케이, 허? 빔을 발사하면은 빔을 맞은 물체 생명체들이 이런 식으로 돌이 되는 아이템이에요. 자, 좋았어. 2라운드 디펜스 다시 1분 동안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디펜스 시작. 오, 헬리콥터 스키비 토일렛. 오케이, 일단 우리 스파이더 카메라가, 오! 아니 뭐야, 스파이더 카메라의 공격에 제가 오히려 맞게 되면서 제압당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도와줄 친구로 스파이더 카메라 친구는 소환하면 안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거대 촬영용 카메라맨 친구를 저를 도와줄 친구로 정하고 다시 2라운드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상대로 디펜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번에는 제발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2라운드 디펜스 다시 시작. 오,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 오케이, 촬영용 카메라맨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오, 촬영용 카메라맨 친구가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오케이, 오, 일단 빨리 얼려. 자, TV맨 빔. 오, 일단 조금 뒤에서. 오케이. 좋아. TV맨 빔으로.
2라운드 아! 아 아쉽게 버틸 뻔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자 이거 제가 이러면은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를 도와줄 친구로 타이탄 카메라맨 친구를 불러서 1분 동안 디펜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타이탄 카메라맨 있으면은 1분 버티는 거 완전 쉽지. 좋았어, 디펜스 시작. 오 타이탄 카메라맨 날 지켜줘. 아니 우리 집 뭐야. 아니 이러면은 집은 못 지키잖아. 좋았어, 그래도 1분 동안 디펜스. 제발 아 얼려버려. 자 타이탄 카메라맨이 헬리콥터 스킵이 툴렛을 잡기 쉽게 제가 이렇게 TV 빔으로 얼려주도록 할게요. 나이스, 얼려버려. 타이탄 카메라맨의 강력한 레이저 빔 때문에 지금 헬리콥터 스케비지 툴렛들이 완전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펀치와 킥까지. 오 좋아. 13초 얼마 남지 않았어. 타이탄 카메라맨 조금만 힘내라고. 오호호. 자 TV빔 좋았어, 다 못 움직이게 해버려. 좋아, 그리고 레이저 빔 좋아. 나이스. 결국 집은 거의 다 부서진 것 같지만 그래도 2라운드 디펜스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3라운드는 기생 토일렛과 일반 스키미디 토일렛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를 도와줄 친구가 없으니까 바로 TV맨 빔을 이용해서 막아보도록 할게요. 좋아, 일단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기 밑에 다리를 이렇게 해서 오케이 조금 올라오기 힘들게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헬리콥터 스키비디 툴이 적기 때문에 막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좋았어, 3라운드 시작. 오 뭐야. 기생 스키비디 툴렛이랑 지금 일반 스키비디 툴렛 오 저희 집에 막 올라오러 가고 있거든요. 오케이 좋았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미리 지금 1라운드에서 얻은 팁으로 다리를 부숴둔 덕분에 오케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마 우리 집을 부수는 건 아니지? 좋아. 지금 막 스키비디 툴릿이 점프하고 있지만 쉽게 못 올라오고 있는 모습. 좋았어, 너넨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올라온 거야? 자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꼭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다시 시작. 오케이 좋았어. 일단 이렇게 아래 오케이 이걸 좀 부순 다음에 이렇게 몰려오지만 다리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집으로 올라와서 저를 죽이지 못한다는 점. 좋았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오케이 총 연사 아니 뭐야. 하마터면 큰일나 보였습니다. 좋았어, 이럴 때는 바로 이제 TV빔 오케이 TV빔으로 다 돌 만들어 버려. 오 밑에 있는 친구들 지금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돌이 되고 있죠. 오 다가오지만 자 이렇게 다가올 때 바로 돌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점. 오 돌아. 좋아 3라운드 이제 막을 수 있다고. 남은 거 13초 오케이 12초 오 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돌을 만들어서 막고 있어요. 오 나이스. 자 3라운드 겨우 이렇게 TV빔으로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지금 스키비 툴렛들이 TV빔을 맞으니까 완전 웃긴 모습이 됐죠? 자 4라운드는 갓 토일렛 천사 토일렛이고 그리고 도와줄 친구를 한 명 불러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로 우리 타이탄 카메라맨 친구 불러와주고 한번 디펜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좋아서 4라운드 시작. 오 뭐야. 오케이 카톨렛 지금 카톨렛이 나오고 있는데 오 우리 타이탄 카메라맨이 레이저 공격으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오 카톨렛의 엄청난 공격.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TV 빔으로 멀리서 도와줘야죠. 오 아니 근데 뭐야. 뭐라 지금 타이탄 카메라맨 친구 아니 타이탄 카메라맨 움직여. 카톨렛의 공격을 맞으니까 잠깐 못 움직이게 돼가지고 막 버그 시스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움직이는 모습.
좋아. 내가 도와줄게. 타이탄 카메라맨. 우리 카풀렛이 나오는 4라운드 디펜스 성공해보자고 한 방에. 오. 카풀렛의 어마무시한 공격. 오, 제발. 오. 아니, 뭐야. 제발 살려주세요. 오. 나이스. 자, 4라운드 디펜스 겨우 성공했습니다. 와, 아니 이거 카톨렛 역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아니 근데 지금 뭐야, 카톨렛 TBB를 맞으니까 완전 웃기게 변한 모습. 자, 좋았어. 5라운드는 박사톨렛 그리고 도와줄 친구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박사톨렛은 기생스키비디 톨렛도 소환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에도 바로 타이탄 카메라맨 친구 소환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라운드 디펜스 박사톨렛 상대로 과연 디펜스 성공할 수 있을지. 좋았어, 시작! 오, 뭐야. 어? 박사 톨렛이 등장했는데, 오케이, 등장하자마자. 오, 역시 우리의 타이탄 카메라맨. 오, 바로, 광범위한 레이저 공격하는 모습. 하지만 지금, 박사 톨렛이 기생스키비디 톨렛을 막 소환했어요? 오, 아니, 뭐야. 어라? 나 갑자기 뭐에 제압당한 거지? 어? 지금 그런데 보시면은, 하마터면은 타이탄 카메라맨이 기생스키비디 톨렛한테 지금 제압 조종당할 뻔했죠? 이거 어떻게 됐어도 방금 5라운드 디펜스는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케이, 타이탄 카메라맨은 기생스키비디 톨렛이 기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갓브릿지웜의 힘을 빌려서 5라운드 디펜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5라운드 디펜스 시작! 오, 자, 일단 박사 스키비 툴렛 등장! 오! 좋았어. 지금 박사 스키비 툴렛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갓브릿지웜이 지금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오케이, 갓브릿지웜 잘해주고 있어. 오케이, 내가 지금 뒤에서 도와줄게. 뭐야. 갓브릿지웜이 지금 엄청난 공격. 엄청난 발차기 공격으로 지금 박사 스키비 툴렛들이 함부로 저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바로 TV빔. 죽었어. TV빔으로 도와줄게. 카프리 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좋아. 15초. 기생 스키비 툴렛 이렇게 TV빔으로 뭐든지 있게 하고, 박사 스키비 툴렛도 뭐든지 있게 하고. 아니 근데 뭐야. 계속 어디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자, 갓브릿지웜 이렇게 도와주면서 막아냈는데 성공했습니다. 5라운드 디펜스 성공. 자,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는 지맨 부스 툴렛이고요. 그럼 대신에 도와줄 친구 두 명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바로 갓브릿지웜과 타이탄 카메라맨 사기 조합으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맨 부스 툴렛을 피해서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제트팩까지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마지막 라운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마지막 라운드 시작. 나이스. 지금 지맨 보스톨 나왔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갓브릿지웜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사기적인 능력으로 지금 지맨 보스톨릿을 막 제압하고 있는 모습. 타이탄 카메라맨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갓브릿지웜이 막 제압해줍니다. 좋았어. 나는 이러면 바로 하늘에서 지원. 아니 근데 뭐야. 갓브릿지웜 너 설마 제압당한 거야? 아니 그러면 나 어떡해? 이러면은 오케이, 좋았어. 뒤에서 내가 도와줄게. 더. 제발. 아니 갓브릿지웜 너 거기서 뭐해? 약간 고장이 난 듯한 갓브릿지웜. 지금 막 지맨 보스톨렛들이 저를 공격하는데, 오케이, 제트팩 덕분에 저를 쉽게 제압하지는 못하는 모습. 자, 이렇게 1라운드 겨우 갓브릿지웜과 타이탄 카메라맨의 힘으로 디펜스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저희 집의 형태. 자, 오늘은 이렇게 디펜스 스키비디 툴렛 디펜스를 해봤는데요. 이번 제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